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식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경기도 수원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무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이 악천후 등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 4의 자율주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 어려움을 그동안 겪어왔던 램프 구간이라던가 특수 목적 차량 인식, 그리고 자동 차선 변경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지 5년 만에 거둔 성과라서 더욱 주목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테크 솔루션과 코아시아 오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지난 2018년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라이다 부품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된 바 있었죠. 또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에이테크 솔루션 지분율이 15.9%로 현재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코아시아 넥셀이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트 오토 솔루션을 개발한 국내외에서 유일한 협력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장 출발 이후에도 변동성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LS 그룹주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미국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통신 케이블 관련된 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LS 그룹이 2008년에 인수했던 북미 최대 전선 업체인 슈페리어 에식스가 이 통신 케이블 사업을 분리해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2천억 원을 투자받는다라고 합니다. LS가 이번 투자 유치가 마무리되면은 이른 시일 내 통신 케이블 부분을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슈페리어 에식스의 통신 케이블 사업은 최소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통신 케이블 사업 부분은 5G 통신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 시장은 노후한 통신 케이블 교체와 대용량화의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다면 미국 안의 5G 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현지 기업인 슈페리어 에식스가 충분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LS그룹의 자회사들이 추가 상장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면 밸류, 그리고 모멘텀이면 모멘텀까지 모두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출발 이후에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재료들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힘을 실어줄 소식이 오늘 장에 전해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 우크라이나 부총리와 우크라이나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한 인프라 재건 관련 MOU를 맺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처음으로 재건 관련 맺는 MOU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1200조 원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공공협력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위한 초석을 다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 간의 MOU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고 스마트시티와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IT 기반의 교통망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중심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실리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시관회에서 데모가 상한가를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데모는 굴삭기 부착물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 굴삭기 수요가 충분히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어제 시관회에서 상한가에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G7 회의, 특히 주말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1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3개국이 정상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나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든가 에너지 등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공조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말 사이에 열리는 이슈인 만큼 오늘 장 출발 이후에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